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여놓고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장하게 하는 그런 만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열두 사람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초촐하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식사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신병자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먹느냐.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빵 가지고 이것이 내 살이라는 거예요. 포도 주스를 가지고 내 피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오늘 내가 예수님 위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면은 소문이 날 겁니다. 저 이장현 목사가 워싱턴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필라델피아가 좀 미친놈이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망하고 도망간 놈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거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로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터득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주장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 가면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조금 부담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나를 인하여 죽는 자는 산다고 말씀했어요. 죽는 자는 십자가의 도는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호흡이 끊어지고 이 세상과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평양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학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역사한 거예요. 실은 기도의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최봉석 목사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천당이 타이틀로 돼가지고 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본래 존함은 최봉석입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한가운데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봉석 목사님이 송아지 머리에다 손을 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송아지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거를 생각해가면서 기독교 목사가 되고 신학교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한장군님께서 하시는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제 메시지가 나갔는데 거기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군대의 대장이 됐단 말입니다. 군대의 대장이었는데 군대의 대장이면 뭡니까? 사람을 죽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긴 싸웠는데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군병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해가지고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가지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로 만들 뿐으로 생각해 저희도 쫓아다녔지만은 실은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황제도 안 꺼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지고 승리한 대장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양심과의 싸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교인들을 운집시켜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증거해가면서 조용기 목사 같이 하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 벌써 예수님과 끊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의 영들이 얼마나 그동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해리스버그로 오는데요.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역사한 겁니다. 그 세력을 깨버렸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제가 1년 보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삼각산 및 정릉 뒷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밤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범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추운데 말이야. 그 꼭대기 올라가면 한 발짝 올라가면 두 발짝이 미끄러져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 붙잡고 손으로 돌 붙잡고 뭐 해가면 기어가면서 다시 올라가서 거기가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여기 전 목사님 부탁을 받고 필라델피아 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스러운 이 목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제가 존경을 많이 합니다. 조 목사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손충무 사장님으로 통해서 그 당시에 조 목사님이 위대한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요. 그 뒤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활동하는 것을 제가 전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여기 계시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거지만 어떤 때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셋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미친 사람 아닙니까? 새벽에 2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와서 설교고 가는 거. 세상의 지혜로는 가장 바보스러운 이장현 목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깨트려보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영에 의해서 전부 움직여집니다. 생각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영입니다.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입니다.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조직이에요. 이 영적인 상황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하늘에 무슨 사람 형상 비슷한 거 나타난 거 딱 찍어가지고 구름을 보고요. 아 예수님 나타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무슨 사람 형상만 나타나면 전부 예수님입니까? 산속에는 귀신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어떤 때는 영상에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그거 찍어놓고서 예수님이라고 우리 기도원에 예수님 나타났다. 사기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사기꾼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그러면서요 나중에 보면 전부 세상이 잡것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전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 방언하게 되면 신비주의고 예언하게 되면 신비주의고 또 뭐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신비주의다. 우리는 신비주의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비주의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 함장군님?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신비주의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신비주의적인 것이 성경을 쓰게 만든 겁니다. 성경 안에 신비주의적인 것이 어마어마한 있어요. 성경에서 꿈을 빼면은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영적인 계시를 받아가 쓰지 않았다면 성경이
존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 방언한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 목사들이 금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성경은 전부 깨버린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간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교인들 사기꾼들 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이용한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 책 기재를 마귀가 사람보다 더 많이 압니다. 성경 기재를 가지고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하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오늘날 WCC가 뭡니까?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따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대적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 WCC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과 이 세상적인 것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의 차이는 얼마나 예리한지 칼날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영분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 귀신 영을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 영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분별이요? 그 영적인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분별의 은사를 더욱더 예리하게 할 수 있어요. 요건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요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이 이 종의 쪽, 양 쪽으로 구분한 것보다도 더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단계입니다. 영적인 단계가 깊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춤추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아멘 아멘 해가면 거기다가 헌금을 바치고 재산을 바칩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오늘날 대형교회가 왜 대형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해가 하나님께서 준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기 목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삼박자 축복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님 말씀과 접목시켜가지고 교인들 사기쳐가지고 세계에서 일동교회 되는데 오늘 이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요 이형훈 목사입니다. 이형훈 목사는요 워싱턴 교회협의회 제가 부회장을 있었을 때 총무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형훈 목사가 워싱턴에 있었을 때는 목회를 별 부담 없이 잘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더니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왜? 세상적인 것을 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마귀 꼬리에 잡혀서 땅에 떨어진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용의 꼬리에 잡혀서 땅에 떨어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죠?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한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면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씨름은요 영적인 씨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여,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 세상에 다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삶의 생애가 십자가의 도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룬 것이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 해야 할 사명이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